안녕하세요, 진스입니다. BGM 작업 관련해서는 뭐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거나 올려드린 적이 없었는데요. 아, 이번에 처음으로 콩나물을 조금 다룰 줄 아는 사운드 디자이너 입장에서 급할 때 사용할 만한 꼼수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그럴 때가 있습니다. 내일까지 영상 사운드 전체를 만들어 달라는 오더가 있을 때 효과음 붙이는 작업이 어떻게든 내선에서 해결이 되지만 BGM은 뭐 준비된 것이 없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죠. 가끔 속이 타들어갈 때도 있고요.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뭐 내가 하나 뭐 다른 분한테 맡겨서 그게 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큰 이득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보통 바이아웃 BGM 라이브러리가 있거나 또는 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포스트 쪽에서는 일반적이고요. 상황이 안 되면 지금처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.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죠. 지금의 경우는 영상이 뭐 30초 미만으로 짧아서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. 먼저 BPM을 정하고요. 샘플 형식으로 각 부분을 만들어 놓고 마커로 표시해놓은 장면에 따라서 이제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앞뒤를 넣고 빼고 하는 거죠.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다들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라서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효과음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담입니다만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BGM을 과거 음악했던 시절보다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더라고요. 조금 무뎌졌다고 그럴까? 곡의 흐름이 어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? 뭐 믹싱 상태는 어떤가? 소스로서 손질이 가능한가? 쓸만한가? 정도로 과거보다는 이제 음악에 부여하는 의미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런 태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오늘은 사운드 디자이너 입장에서 급급하고 깝깝할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